전직 경찰청장한테까지 전화를 건 거죠. 아들을 납치했으니 돈을 달라. 전화 사기는 훨씬 더 정교해지거든요. 네. KT 사칭하는 게 왜 이렇게 많냐 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서 그때 870만 네. 명이 이 개인정보를 털렸어요. 가이드라인을 주면 딱 그것만큼만 당사자에게 우리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리고 분명히 엄마 목소리였거든요. 제 정보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신고도 못하게 하고 최근에 전 경찰청장의 아들이 납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게 보이스피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이스피싱 참 잠잠해질 때도 된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토크 전에서 바로 여러분의 돈을 노리는 그 목소리 보이스피싱을 확실히 잡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뭐 말은 많이 들었는데 전직 경찰청장한테까지 전화를 건 거죠? 지난 8월 28일 성남시 분당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 전 경찰청장 자택에 전화가 왔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들을 납치했으니 돈을 달라. 라는 협박전화가 왔어요. 근데 아들의 나이가 37살이에요. 어쨌든 이제 경찰이 한 13명이 출동을 했어요. 근데 10여 분 뒤에 다행히 아들과 연락이 됐어요. 아들이 무사히 있다는 게 밝혀졌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게 사기로 들어가 났는데 한마디로 뭐 큰일 날 뻔했죠. 어쨌든 전 경찰청장도 보이스피싱에 당한다. 그렇죠. 정말 보이스피싱 범죄가 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안 줄어드네요. 예. 숫자적으로도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요, 피싱 사기 피해가 2014년 상반기가 13,000여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고요. 같은 기간 피싱 사기 피해 금액이 886억 원,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습니다.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586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21% 급증했고요. 신종 변종 사기, 즉 피싱, 파밍으로 인한 피해가 300억 원, 이것도 한 45%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전혀 이 범죄에 대한 예방책이 없거나 어떤 조치가 없거나 이 피해자들이 예. 어떻게 그 후속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근데 보이스피싱이 하루 이틀 만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꽤 오래됐는데 예. 이게 또 시기별로 유형이 또 바뀐다면서요. 최근 유형은 어떤가요, 교수님? 일단은 뭐 그 개인정보 유출된 예. 기관들을 사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KT의 개인정보 유출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KT가 한 56% 정도로 가장 많이 이제 사칭이 되고 있고요. KT입니다. 뭐 해주세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은행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검찰이라든가 예. 경찰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를 또 수사하는 곳이 또 거기이기 때문에. 네. 먼저 통신사 직원들을 사칭한 사례는 어때요? 통신사 하면 우리가 관련된 게 뭐겠어요? 전화요금이잖아요. 전화와서 예. 얘기합니다. 아, 전화요금이 연체됐다. 그러면서 이제 한 60대가 전화를 받았어요. 예. 그런데 명의도용이 의심된다. 당신 이렇게 전화요금이 너무 많이 그 연체가 됐는데 명의도용이 인지되니까 우선 이거를 명의도용을 해제 조치를 해보자라고 네. 하면서 이제 홀리는 거죠. 예, 가요. 왜 당장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니까. 네. 또 60대 어르신이잖아요. 가서 이제 ATM기로 갑니다. 가서 이제 불러주는 대로 누르기 시작해요. 비밀번호도 누르고 거기서 누르는 대로 400 누르는 대로 했더니 이게 결국 400만 원이 인출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사실 저는 이게 이분 어떻게 그거 보고 속아라고 하지만 네. 저는 제 법조인 친구도 똑같이 당한 친구가 있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정말 근데 예를 들면 400000 누르면 의심한대요. 400만 원 이렇게 느끼겠지만 예. 그게 아니라 뭐 3578272 뭐 이런 예. 식이래요. 오. 그리고 WON 이렇게 누르게 한답니다. 아. W 원까지 그러니까 영어로 바꿔서. 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정말 속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근데 아까 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KT 사칭하는 게 왜 이렇게 많냐 보면 이 KT가 전과가 있긴 있어요. 지난 2012년이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서 예, 그때 870만 네. 명이 이 개인정보를 털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예. 전화, 그러니까 무선통신도 그렇지만 유선통신도 예. 다 적어요. 주소, 뭐, 가족, 뭐, 이름, 명의자 이름, 주민번호, 맞아요. 뭐, 다 적어잖아요. 그렇죠. 이게 털리면서 KT 당신 털렸으니까 위험하다를 거꾸로 이용하는 거죠. 이게 전화 와서 아유 당신 지난번 털렸는데 이것 때문에 빨리 조치해야 되니까
또 돌려보세요. 사실은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계속 늘어나면서 보이스피싱이 지난해 3분기 같은 경우는 증가폭이 확 늘었어요. 46%가 개인정보 유출이 가장 이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군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KT 유출 이후에 정말 많이 늘은 거 봐서는 네. 분명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피해본 사람들이 이렇게 소송을 걸거나 이러진 않죠. 소송을 예. 해서 최근에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이제 원고가 일부 승소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제 피고는 원고들에게 10만 원씩 줘라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소송에 참가한 사람들이 한 2만 8천 명 정도가 돼요. 네. 근데 우와.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은 870만 명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렇죠. 만약 이 사람들이 추가 소송을 한다면은 그렇죠. KT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손해배상금 나갈 텐데 KT는 뭐 즉각 항소를 하기는 했어요. 항소를 하긴 했는데 글쎄요. 2심에서 뒤바뀌기는 저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1심에서 인정한 게 KT가 이제 고객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이 됐거든요. 그거를 뒤엎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2심에서는 결과가 같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렇죠. KT가 그 고객 정보 유출이 되고 관련된 범죄가 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소송 이야기도 있었지만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이제 KT 쪽에 요구를 했어요. 차후 대책이 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느냐, 네. 다시는 이런 일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우고 있느냐.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답변이 왔는데 이것만 보기에는 고객 정보 유출이 앞으로 뭐 차단되겠다 여기다 시원한 답은 안 되는 것도 같은데요, 교수님. 아까 이제 그 김 기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KT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예. 이 개인 정보라는 게 계속해서 유출돼서 그 개인정보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화사기는 훨씬 더 정교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KT는 개인정보 유출이 안 되도록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안을 내놔야 되는데 예.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장 좀 실망스러운 것은 아까 임 변호사님께서 개인당 10만 원씩 보상을 네네. 해주도록 판결이 났다고 그랬지만 KT는 우린 불가항력이었다. 항소하겠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초보적인 보안 조치를 안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불가항력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아직은 네. 어떤 좀 반성하는 기미는 좀 없어 보이고요. 특히나 사실은 아까 10만 원이라는 액수가 어떻게 보면 커 보이지만 예. 외국 같은 경우는 조 단위로 손해배상 액수가 나옵니다. 인당? 예, 그러니까 전체 규모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미국의 타겟이라고 하는 예. 큰 쇼핑몰이 예, 개인정보 예. 유출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 4천만 명 정도 개인정보 유출됐는데 지금 소송 규모가 3조 8천억입니다. 회사 망하는 거죠. 네. 왜 유독 이렇게 고객정보 유출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인지,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것인지 꼭 그렇지는 않지. 방법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이거는 조금 답이 없다 이런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만 네, 네. 사실은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외국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예. 뭐냐면 우리나라는 어떤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정부 당국에서 예. 이러이런 조치를 취하라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많이 주는 나라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냥 예. 알아서 최선의 대책을 세워. 예. 단 사고 나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과징금을 물릴 거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은 가이드라인을 주면 딱 그것만큼만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가이드라인이라는 건 기본적인 사항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더해서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그 다른 네. 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유출된 고객의 입장에서는 분통 터지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아, 보이스피싱 얘기하다 보니까 네. 지금 갑자기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이스피싱 이야기 조금 더 또 이어가 보죠. 우리 아까 통신사 사칭 보이스피싱 네. 유형이 나왔고 최근에 경찰이나 검찰 사칭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사칭하는 예. 거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왜냐면 사람이 검찰에서 전화했다 그러면 우선 딱 긴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실제 상황 실제 일어났던 일인데 올해 1월에 한 20대 네. 회사원 남자가 전화를 받습니다. 검찰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신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이 됐는데 이게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너 잘못한 거 아니냐? 당연히 겁을 먹겠죠. 나는 내 통장은 잘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통장이 지금 이상하게 범죄에 이용되고 있나? 겁을 먹겠죠. 이 상황에서 네. 너의 무죄를 증명을 하려면은 어떤 네가 지금 피해를 입고 있다는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합니까?
자, 내가 불러주는 주소로 입력을 해라. 그 주소는 대검찰청 홈페이지다. 예. 거기에 당신의 이름이랑 그다음에 뭐 어떤 그 사건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넣어라. 이제 입력을 하니까 정말 자기 사건번호가 딱 뜨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그 조사를 받고 있다,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의심 없죠. 이건 정말 검사가 전화 왔죠.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제 사건번호가 나오죠. 예.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거기서 불러 달라는 대로 다 불러줍니다. 예.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완전 보이스 피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얻는 개인정보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1390만 원이 털렸대요. 사실 근데 이렇게 검찰을 사칭하는 게 하도 많아서요. 예. 제가 예전에 이제 사법연수원 다닐 때 전화가 와요. 예. 지도검사님 딱 봤더니 네네 아유 아예 아닙니다 하고 그냥 되게 귀찮게 끊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보이스피싱이야. 검사한테 보이스피싱을. 네, 제가 사법연수원 다닐 때 사법연수원 기숙사에 방마다 그 전화가 있거든요. 그 전화에도 수시로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어요. 정말 무작위로 거는 거죠. 근데 그래도 그 정도는 좀 젠틀한 축에 속한다라고 보는데요. 네. 이 사람 진짜 사람을 협박하거나 위협해서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빨리 돈 내놔라. 이게 정말 나쁜 거예요. 제가 아는 또 후배가 있는데요. 네. 여성이에요. 여성인데. 실제 사례예요? 실제 사례입니다. 예. 지인분의 사례를 당사자에게 우리가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엄마 목소리였거든요. 사람 없는 곳으로 가서 전화를 받으래요. 제 정보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신고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돈을 입금했어요. 1200만 원. 전화 끊고 엄마한테 바로 전화를 하지 말라고 했고 나중에 전화를 했는데 다행히 엄마는 무사하셨고 경찰서 가서 신고는 했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형사님은 기다리라고만 하시고 은행도 도움이 안 되고 그게 제일 화가 나요. 피해를 당해도 말할 곳이 없어요. 피해서 이제 심리가 좀 이렇게 변하나 봐요. 이상적으로 우리가 딱 판단하면 안 걸릴 것 같은데 그 우리가 이제 그런 해킹 기법을 네. 통틀어서 그 사회공학적 해킹이라고 합니다. 소셜 엔지니어링 해킹. 그게 이제 뭐냐면 네. 인간 심리의 가장 나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네. 걸 얘기하거든요. 그나마 또 옛날에는 예.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불특정 다수한테 그냥 대량으로 전화를 걸어서 했었지만 예. 요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유출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룹핑해서 그 사람 딱 맞춤형 해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스피싱 당하면 바보같이고 왜 당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예. 사실은 그 사람 딱 맞춤화돼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맞아요.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안 나거든요. 맞아요. 결국 그것도 가장 큰 원인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에 맞습니다. 또 있는 거네요. 네. 범죄가 진행화된 게.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예. 2차, 3차 피해가 굉장히 우려된다는 게 바로 맞아요.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2차, 3차 피해가 우려돼도요. 그러면 개인정보를 유출한 그 회사한테 손해배상을 예. 물을 때 그 인과관계 입증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예를 KT 같은 경우로 보세요. 예. KT에서 유출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번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니까 내 그 피해 300만 원 물어줘라고 할 수 없는 게 다른 데서 유출할 수도 있잖아요. KT 말고도. 그렇다 보니까 이거 참 입증하기가 그 추가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맞아요. 입증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제 검찰이랑 경찰 사칭하는 이 범죄가요. 이 보이스피싱이 또 날로 진화해요. 이제는 워낙 검찰 사칭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네. 현직 그 검사의 이름, 수사관 이름까지 이제 정보를 입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전화를 합니다. 나 뭐 예를 들면 이거 진짜 실제 사안인데 인천검찰청에 누구누구다 네.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것도 보이스피싱이죠. 사실요 그렇게 대표전화 걸어서 절대 검사가 받질 않아요. 검사 받지 않고 사실 검사 방마다 번호가 다 따로따로 있거든요. 네네. 거기 전화하면 처음에 그 직원분이 먼저 전화를 받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표전화 걸었는데 검사가 바로 딱 받는다? 맞구나. 그만큼 계속 진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보이스피싱이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와 달리 아주 지적인 목소리, 한국인 목소리를 요즘 보이스피싱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네. 또 더 힘들대요. 그러니까 구분하기가. 본부는 맨 중국이나 해외에 있고 네. 한국 사람을 고용을 해서 완벽한 그 뭐랄까 네이티브 한국어를 쓰면서 접근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이번에 서대문 경찰서 그때 보이스피싱 일당들 전부 다 한국인이었어요. 네, 한국인이었고 전화 금융 조직이라는 걸 알고도 이 아르바이트를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한 건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전과범이 뭐 대다수였고요. 예. 예. 딱히 취직할 곳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도 예를 들면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일당들이 네. 그런 사람들 또 이게 아르바이트로 한국에다 이제 딱 파견식으로 이제 딱 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기를
조이스피싱을 하게 하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배경이 중국입니다. 대부분. 예, 한국의 이제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중국이래요. 근데 번호는 또 우리 번호잖아요. 010 뭐 그러니까 이렇게. 희한한 거예요. 그거.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보이스피싱이 점점 조직화되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이 그렇죠.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 아시죠? 이게 좀 구성이 상당히 정교하게 짜여져 있나요? 실제로 사기 집단들이? 실제로 그 보이스피싱을 하는 그 조직들의 예. 사진이 이렇게 좀 노출됐던 적도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보시면 굉장히 기업화돼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보통 이제 총책은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콜 센터장이 있고 또 인출 총책이 있고요. 그렇죠. 그 콜 센터장 밑에 이제 텔레마케터들, 전화를 전문적으로 하는 네. 아르바이트생들이 있고. 그게 아까 얘기한 그 사람들이죠? 한국인 아르바이트생들이고. 네. 그리고 인출 총책에 또 인출 담당하는 또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지시는 중국인이 하지만 실제 그 밑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한국인 아르바이트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발음이나 이런 것들로는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나 이런 어떤 아르바이트생들이 보통 일을 하게 되면 예. 어떤 가르친 돈의 한 1.5%에서 2% 정도를 수당으로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아. 그러니까 보통 뭐 한 3천만 원 정도 네. 사기를 해서 내가 얻으면 네. 1인당 45만 원 정도가 수당으로 떨어지는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뭐 잘만 하면 뭐 한 달에 한 500만 원도 번다고 그러고요. 실제로 뭐 3개월에 2천만 원 번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뭐 아. 인출체인 경우에는 뭐 20대 대학생 왜냐면 대학생들이 또 요새 여러 가지 또 돈이 필요하니까 알면서 이 범죄 조직에 가담하면 범죄자였던 사람들은 또 재범 삼범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 대학생들은 이제 완전히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완전히 딱 전문직들처럼 직종이 딱딱딱 분리돼서 또 인센티브 확실하게 나오니까 정말 젊은 친구들이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여기 가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처벌 기준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게 좀 더 강화되면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있어요, 임 변호사님. 그렇죠. 이제 보이스피싱, 이제 사기인데요. 사기자가 이제 액수가 크면은 이제 특별법이 더 적용이 돼서 이제 형벌이 더 높아지긴 하는데, 그럼 실제 지금 법원에서는 어떻게 처벌되고 있느냐. 예. 법원 판결문을 보면요. 똑같은 문구가 계속 나와요. 이런 보이스피싱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이고 조직적 범죄여서 네. 사회적 부투적 다수인에게 큰 피해를 미침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봤듯이 이 보이스피싱 피싱은 굉장히 조직화가 돼 있잖아요. 예. 물론 총책, 뭐 중간 관리, 뭐 이런 사람들은요, 이 피해 액수에 따라서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 예. 최근 사례에서는 한 6억 6천만 원 정도의 피해액이 있었는데 거기 그 총책 같은 경우에는 그 징역 7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엄벌에 좀 처해졌죠. 근데 대부분의 그 밑에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이스피싱에 정말 이렇게 우리가 속전무책에 당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 사실은 드는데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혹은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은 가장 없나요?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내가 이제 돈을 넘겼을 때, 네. 예를 들면 돈을 이체를 했을 때 예. 가장 먼저 지급 정지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지급 정지만 딱 시켜놓으면 되는데 이게 남의 명의로 된 통장이잖아요. 그걸 내가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이 절차가 사실 제대로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친구 아까 법조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급 정지는 시켜놨는데 다시 갖고 오려고 봤더니 마련되는 절차가 없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근데 이번에 올해 초에 이제 그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법이 이제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네. 경우에는 이제 먼저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 그 금융회사 예를 들면 어디 국민은행 계좌에 보냈다. 그럼 국민은행에 전화를 해서 지급 정지를 해달라 이런 피해 구제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환불받는 절차들이 쭉 규정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우선 이 계좌에 있는 이 채권을 소멸시켜야 되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내가 국민은행의 장희영 씨 계좌에다가 넣었다. 그럼 네. 장희영 씨가 국민은행에 원래 예금 채권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채권을 이 소멸시켜야만 제가 그 돈을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이 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죠. 이미 사기를 피해를 당했을 때 너무 피해 당한 사람들이 좀 불리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제 생각에는. 예. 그러니까 주로 딱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금융사나 이쪽 이게 책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개인들이 책임을 떠안아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기관들은 좀, 예. 우리 탓이라는 증거를 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죠. 고객들 위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외국은 사고가 나면 일단 보상을 합니다. 보상을 그래요? 하고 나중에 여러 가지 따져서 보험 처리를 받고 뭐 이러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고가 나면 사용자한테 당신이 과실이 없었다는 걸 당신이 입증하시오. 예. 그래서 사용자한테 굉장히 많은 책임을 묻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피해 구제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렇게 피해를 당했다. 그럼 제일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피해를 예. 당했다. 제일 먼저 할 거 112 전화하십니다.
이게요. 아. 이 돈을 우선 내가 돈을 계좌 이체했잖아요. 예. 이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돈을 빼내가는 시간이요. 2분에서 평균 2분에서 15분 사이에 돈을 빼간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급 정지를 시켜놔야 되니까 우선 가장 빨리 112에 전화 신고 전화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피해갈 수 없다 이런 걱정도 드는데 일단 예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방을 할 수 있는 팁을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모든 기관들이 개인정보가 유출 안 되도록 잘 관리하고 만약에 유출되면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 대포 통장입니다. 예. 이 지금 금융당국이 지금 연간 한 5만 개 정도의 대포 통장이 금융사기에 이용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 이거를 줄이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요새는 옛날에는 그 대포 통장을 노숙인을 이용해서 많이 만들었는데 네. 요새는 또 스미싱을 이용해서 뭐 휴면 계좌 저한테 빌려주시면 최대 200만 원 지급하겠습니다. 이런 또 스미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대포 통장 근절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대포 통장이 왜 근절되지 못하고 매년 5만 건의 대포 통장이 그런 나쁜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는데 예. 왜 이걸 막지 못하냐. 금융당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이런 뭐 임대가 되는 그런 이걸 자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 200만 원씩 빌려준 사람도 있는 거예요. 휴면 계좌 빌려주고. 빌려주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거 체계적으로 막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일단 대포 통장도 있지만 휴면 계좌하면 결국 네 명의 통장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잖아요. 이거 네. 이건 불법 아닌가요? 당연히 불법이죠. 그죠? 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인데요. 네. 제 얘기를 좀 들으시면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시다가 아 그냥 나도 용돈벌이하게 그냥 통장 그냥 빌려줄까라는 생각 절대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돈 몇 푼 그냥 용돈벌이 하자고 통장 잘못 인대해줬다가. 정말 끝나겠네요. 그럼요. 완전 망하는 네. 경우죠. 통장 인도 결국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는 거고 일단 그렇죠. 이것부터 끊어야겠는데요. 그렇죠. 예. 이 금융기관들도 아까 문제예요.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난 10월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어떤 30대 주부가 당신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당했으니까 뭐 사이트 한번 가서 안전조치를 해주겠다. 한번 사이트 가봐라 하고 예. 개인정보를 몽땅 입력했더니 무려 36차례에 걸쳐서 3천만 원 인출해 갔어요. 그러니까 은행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책임을 따지라 그러면 그런 시스템, 보안 시스템, 안전 시스템 해놓지 않은 그런 잘못도 따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은 지금 이 현상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예. 사실 김 기자님께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건을 예. 지금 얘기해 주셨거든요. 이 30대 주부 이분이 사실은 그 교수 사모님이세요. 아. 근데 이 교수분은 또 이 컴퓨터 쪽 하시는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슈가 됐던 게 컴퓨터를 하는 교수도 이걸 당한다. 그렇죠. 이래서 이게 이슈가 사실은 됐었던 예. 겁니다. 근데 이게 예. 어떻게 됐었냐면 보이스피싱을 해서 모든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계속해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가는데 15분 단위로 계속해서 인출을 해 갔거든요. 근데 은행은 그걸 감지했단 말이죠. 그렇겠죠. 근데 그러면 이거 이상하니까 전화를 해서 확인하든가 중지를 시켜야 되는데 뭐 공인인증서 쓰고 비밀번호 치고 이러니까 그냥 지급해 이래서 지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법구조상에는 그 네. 책임을 은행한테 묻기가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그 보이스피싱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좀 한두 군데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뭐 개인의 부주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그 시스템의 문제, 통신사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금융당국 또 금융기관 다 함께 노력해야 이 보이스피싱을 없앨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개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김 교수님께서 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법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대한민국의 어떤 공공기관, 어떤 은행도 개인정보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곳은 없습니다. 비밀번호를 전화상으로 불러달라는 것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개인정보를 전화상으로 얘기해달라, 뭐 저 비밀번호 불러달라 이런 건 무조건 다 의심하시고요. 또 네. 그 보안카드에 있는 35개 비밀번호를 한꺼번에 요구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이랑 경찰을 사칭하면서 어떤 어느 주소 사이트로 접속을 해보세요. 그러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예. 검색을 반드시 해보십시오. 그 인터넷 주소가 맞는지. 아하.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화가 이렇게 걸려오면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가 이렇게 써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14에 전화 걸어서 어떤 기관에서 어떤 번호로 지금 전화가 왔는데 그 기관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발신자 번호 자체도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네. 114에 걸어서 전화번호 확인하신다라면 조금 좀 안전하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전화 받아서 통장 비밀번호 절대 이거는 사기입니다. 비밀번호 불러달라고 하면 무조건 사기인 거고 맞아요. 주소 불러주고 하나하나 치라고 하는 거 절대 안 되고 포털에서 검색해서 들어가시고요. 아, 금융사기 수법이 정말 날로 진화되고 있어요. 우리가 따라서 공부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스스로 좀 우리가 좀 스스로 예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또 관계 당국이 다 같이 협조해서 보이스피싱은 좀 반드시 근절이 돼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스토크전에서는 보이스피싱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이번 이슈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계속해서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스토크전 이번 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DNA 엄마 목소리였거든요. 저 돈을 입금했어요. 1200만 원. 케이티는 우린 불가항력이었다.